자, 챕터 5장에서는 공업재료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출 문제 위주로 연관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재는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며, 사용이 간편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이 목재는 건축이나 토목 등 어떤 구조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공이 쉽고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디자인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재의 장점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가공이 용이하고 열 전도율이 적습니다. 또한 이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크고, 또한 목재는 방한, 이 보온의 효과가 크고 경제적입니다. 목재의 단점은 흡수성이 크고 부식하기 쉬우며 이 비틀어지거나 쪼개지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조 시 변형이 심하고 화재로 인한 유실에 취약합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떤 한순간의 화재로 거의 전소가 되다시피 한 일이 있는데, 이 바로 이 부분이 이 목재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목재는 재질의 균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목재의 분류입니다. 이 목재의 분류는 식물은 은하식물과 현하식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하식물은 꽃이 피지 않고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식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현화식물은 이 꽃이 피는 식물을 말하고, 이 씨방 안에 들어있는 식물군을 말합니다. 자, 이 현화식물은 나자식물과 피자식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씨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을 이 거시식물, 즉 나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예로서는 소나무의 솔방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피자식물은 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의 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는 식물로서 흔히 이 속씨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 목재는 식물의 분류학상 현화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목재는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 외떡잎 식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침엽수는 거시식물 중에서 구가식물에 속하는 수목으로서, 이 주로 청백과 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가벼우며 연한 재질이 많아서 가공이 쉽습니다. 이 춘재와 추재의 구분이 뚜렷하고, 이 취재율이 70% 정도로 높습니다. 이 침엽수는 대부분 이 곱게 자라서 대장재를 얻기가 용이하고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건축 및 토목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침엽수의 종류에는 소나무류, 화백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삼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활엽수는 송백과 이외의 생물을 말하고요. 이 속씨 식물 중에서 쌍떡잎 식물류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 대부분 비교적 경질이며 건조가 느리고 건조 시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이 활엽수는 취재율이 50% 정도로 낮고, 이 나이트의 패턴이 불규칙적이어서 표면이 아름답고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목재를 말합니다. 활엽수의 종류로는 자작나무, 밤나무, 누룸나무, 대추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웹덕잎 식물로는 단자엽 식물로 섬유 조직이 불규칙하고 내부의 조직이 충실하게 성장합니다. 자, 이 웹덕잎 식물은 주로 공업 재료 및 공예 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웹덕잎 식물에는 대나무, 등나무, 야자수, 종려수 등이 있습니다. 자, 목재의 조직 및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조직은 세포, 수심, 심재,
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세포막이 두꺼운 것은 이 목재의 강도가 커지고 그 종류에는 목섬유, 도관세포, 수선세포 등이 있습니다. 자, 수심은 이 목재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으로 갈라지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는 수심 주위에 있으며 수분이 적으며 이 질한색과 견고하고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무거운 것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질이 좋습니다. 이 변제는 목재 바깥부분인 껍질 쪽에 옅은색 조직을 말합니다. 이 변제는 무르고 연하며 수액과 탄성이 있어서 변형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수피는 이 목재의 껍질로서 재료로는 쓰이지 않으며 주로 방음이나 방습 등에 쓰이는 이 코르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나이테는 이 수심 주위에 둥근 띠를 말하며 이 수목의 연수를 말합니다. 주로 성장은 봄부터 여름까지 왕성하고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서약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열대암 목재는 우계와 관련하여서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나이테가 밀접하게 배열된 목재는 강도가 높으며 이 나이테가 명료한 것은 주로 침엽수가 대부분입니다. 자, 목재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재의 갈라짐은 이 심재부의 섬유세포가 죽어서 이 수분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목회, 심알, 임피, 건혈 등이 있습니다. 자, 옹이는 이 껍질의 흔적을 말하고 섬유의 이상 발달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혹은 섬유의 일부가 부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송진 구멍은 나이테 사이에 송진이 모여서 돋은 것을 말합니다. 자, 껍질박이는 나무의 상처로 이 껍질이 나무 내부로 흡입된 것을 말합니다. 자, 썩정이는 썩어서 얼룩이 생긴 것으로 이 부패균이 내부에 섬유를 파괴시켜서 생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목재의 성질입니다. 목재의 강도는 목재가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절단 또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그 힘에 저항하는 응력을 나타내는 척도를 말합니다. 이 목재는 대체로 외력을 받게 되면 의의가 생기게 되고 이것에 대응하여 내부 저항력, 즉 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목재의 탄성은 외력을 받아서 변형된 재료에서 이 외력을 다시 제거를 했을 때 다시 원형으로 복귀하는 성질을 말하고 이 원형으로 복귀되지 않은 것을 바로 소성체라고 합니다. 자, 내구성은 이 목재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우와 부패, 충해 등이 있습니다. 자, 목재의 비중은 약 1.54로 이 목재의 물리적 성질과 강도를 좌우하는 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 목재의 비중이 크면 세포막이 두꺼워지므로 강도가 크고 이 단단하며 이 수축과 팽창이 심하게 됩니다. 이 목재의 함수율은 이 목재의 수분을 제거한 후이 수분을 제거하기 전에 무게에 대한 어떤 백분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수축은 목재를 건조를 시키면 수축하게 됩니다. 자, 좋은 목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 이 나무의 속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목재가 좋으며 건조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재의 고유한 색과 광택이 있어야 하며 나이테가 원형에 가깝고 재질이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이 목재의 고유한 향취가 나며 나무 옹이와 균열이 없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목재를 두드렸을 때 소리가 맑은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의 제재와 건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재를 벌목을 할 때는 이 가을과 겨울철에 벌목을 할 경우에 이 수액이 적고 견고하여서 빨리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운반이 편리하지만 이 반대로 여름에는 함수율이 많고 재질이 무르며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목재를 건조를 할 때는 가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구성 증진 및 부식의 방지, 균열과 수축의 방지, 이 접착성과 도장의 용이성 등을 좋게 하여서 가공을 편리하게 합니다. 이 목재 건조 방법에는 자연 건조법, 인공 건조법, 수액 건조법이 있습니다. 자, 목재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내구성과 강도를 증강시키고 목적에 맞는 성질을 부여하여서 제작하는 것을 바로 합성 목재라고 합니다. 자, 합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베니어 합판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5mm 이하의 단판으로 얇게 켠 나무와 널판지를 이 나뭇결이 서로 엇갈리게 여러 겹 붙여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즉, 합판이란 이 여러 개의 단판이 모여서 하나의 합판을 이루게 되고, 이 합판은 주로 소나무나 전나무, 나황 등으로 만들어 이 표면이 거칠어서 풀에 잘 붙게 되므로 천장이나 벽, 가구 등에 쓰이게 됩니다. 자, 합판의 특징입니다. 자, 합판은 이 균일한 재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얇아서 건조가 쉽고 빠르며 변형, 수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짐이 적고 강도가 좋으며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이 큰 판과 곡면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합판의 종류입니다. 접착층 및이 접착 성능에 따른 분류는 일류 합판과 사류 합판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류 합판은 외장용으로 완전 내수 합판으로 외장용으로 쓰이며 내수 합판으로는 페놀 수지, 석탄산 수지, 리소시놀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을 접착제로 제조한 합판을 말합니다. 주로 일류 합판은 건축 내외장용 및 콘크리트 거푸집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류 합판은 내장용으로 쓰이며 고도 내수 합판으로 이 증량을 거의 하지 않고 순수한 요소 수지 접착제로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류 합판은 습윤 상태에 노출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삼류 합판 및 사류 합판은 비내수 합판으로 카세인 접착제, 이 대두 접착제, 증량 요소 수지 접착제로 제조한 합판으로 일반 건축물에 내장재, 천장판, 가구, 포장 등에 쓰이게 됩니다. 자, 특수합판은 합판의 표면에 오버레이나 프린트, 도장 등의 가공을 한 합판을 말합니다. 이 표면 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특수합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 특수합판은 적층 특수합판, 코어 특수합판이 있습니다. 이 적층 특수 합판은 이 단판을 섬유 방향으로 여러 개 겹쳐서 이 접착제를 칠한 뒤 가열 압착한 강화 목재를 말합니다. 이 코어 특수 합판은 이 단판 사이에 있는 심판을 만들 때 특수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 주로 제재하고 남은 목재를 재활용하거나 페놀 수지, 이 요소 수지를 넣어서 이 벌집 모양으로 만드는 등이 심재의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주로 코어 특수합판은 가구나 벽체, 칸막이로 사용되며 도어 제작에 쓰이기도 합니다. 표면 기계 가공합판은 기계적 처리 방식의 가공합판으로, 자, 이 구부합판은 기계 가공으로 합판의 표면에 홈을 내어서 입체감을 나타낸 합판입니다. 압형 합판은 롤러 사이에 합판을 통과시켜 이 문양으로 압형시킨 합판입니다. 자, 유공 합판은 드릴 등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 장식용 벽면, 가구 재료 등에 사용하는 합판입니다.
자, 오버레이 합판입니다. 이 오버레이는 합판의 표면에 합성수지나 종이, 알루미늄판, 이 스테인리스판을 입힌 판을 말합니다. 자, 이 오버레이 합판은 단판, 합성수지, 지포류, 금속판, 오버레이 합판이 있습니다. 이 경량 합판은 두꺼운 합판의 중량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만든 합판으로 코어에 공간을 많이 두거나 또는 비중이 가벼운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프린트 합판은 이 표면에 천연목의 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쇄한 합판을 말합니다. 이 목재 제품에는 집성 목재가 있는데 두께 10mm에서 30mm 정도 되는 단판을 섬유 방향이 평행하도록 겹쳐서 결합한 목재로 주로 방충성, 방화성, 방부성이 좋고 비교적 큰 단면을 만들 수 있어서 대형 구조물이나 교량, 보, 기둥, 실내 장식 및 가구의 재료 등에 사용됩니다. 자, 섬유판은 볏짚이나 톱밥, 파지, 침전 펄프 등을 원료로 하여서 이 합성수지 내수제 접착제를 첨가시켜 가공한 것으로 흡음이나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 MDF라고 불리고 있고요. 중밀도 섬유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파티클 보드는 못 쓰는 목재나 나무 조각을 달게 조각을 낸뒤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건재를 말합니다. 이 주로 내장재나 천장재, 방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압축 목재는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밀도를 높이고 이 강도를 높인 목재를 말하며 이 재질이 단단하고 조밀하여서 기계 부품 등에 쓰입니다. 자, 코르크는 이 코르크 참나무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이에 이 두껍고 탄력 있는 부분을 채취하여서 가열 압축에서 만드는 것으로 주로 이 보온이나 방습, 방음 재료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플로어링은 일반적으로 마루 마감 재료의 총칭이며 플로어링 보드, 플로어링 블록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바닥면은 경지대 재료가 사용되고 이 목재로는 느티나무, 참나무, 나황 등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또한 현대 사회에서 아주 많이 볼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석유 산업의 발달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이 가소성이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탄이나 석유, 이 목재에서 얻어지며, 이 특히 석유나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부산물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장점은 가공이 용이하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아주 높습니다. 착색이 용이하고 질감 효과가 좋고요. 이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성이 좋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열 전도율이 낮고 다른 재료와 복합이 용이하고 내 약품성이 우수합니다. 자, 플라스틱의 단점은 자외선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내열 온도가 낮고 따라서 연소하기가 쉬우며 표면의 경도가 낮아서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이 철에 비해서 강도와 강성이 부족하고 반복 하중에 약합니다. 자, 이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열 경화성 수지는 성형을 한 뒤에 굳어지면 다시 열을 가해도 연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말하고 이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자, 이열 경화성 수지의 특성은 이 열에 안정적이며 거의 전부 반투명 또는 불투명입니다. 압축이나 적층 성형 등의 가공법에 의하기 때문에 주로 비능률적입니다. 자, 열 경화성 수지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놀 수지는 이 내열성이 있고 단단하며 강도가 큽니다. 이 절연성이 커서 전기 절연 재료 및 접착제,
도료 등에 많이 쓰입니다. 이 요소수지는 재료 자체가 무색이므로 착색 효과가 자유롭고 강도와 단열성이 크기 때문에 식기나 완구, 장식품 등 자파의 접착제로 사용됩니다. 자, 멜라민 수지는 내약품성, 내열성이 좋아서 가구의 표면 치장제나 접착제로 많이 쓰입니다. 자, 에폭시 수지는 접착성이 매우 좋고 내약품성, 내열성이 있습니다. 이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 도자기, 목재, 고무 등의 접착제이며 이 구조형 금속 접착제 및 도료에 쓰이게 됩니다. 자, 실리콘 수지는 열성과 내한성이 좋고 물을 튀기는 성질이 있어서 의료기구 등 이 방수성 도료나 방음제, 칠막 방수제로 쓰입니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이 강인하고 탄성이 풍부하고 내마모성, 전기 특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단열재나 방음제, 쿠션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단열재나 방음제, 쿠션, 어떤 자동차나 스포츠 용품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유리 섬유를 보강해서 만든 것으로 강도가 크고 투명합니다. 이 내후성이 좋고 태생률이 적어서 주로 항공기나 선박, 차량 등의 구조재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가소성 수지는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이 모인 것으로 이 상온에서는 고체이며 가열하면 용융해서 다시 연화되고 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화학적 반응 없이 물리적인 변형만 일어나고 이 냉각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은 가소성이 크고 열 변형에 의한 가공이 용이하며 자유로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탄성 및 신장률이 좋고 비중은 작지만 강도가 큽니다. 절연성이 크고 피막 형성이 좋아서 각종 필름이나 어떤 도막 제작이 용이합니다. 또한 열 가소성 수지는 투명성과 광택이 좋습니다. 자,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 및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염화 비닐 수지는 성형이 용이하고 착색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투명성이 좋고 광택이 우수하기 때문에 진공 성형성이 좋습니다. 주로 건축 재료나 필름, 시트, 판, 섬유나 의류의 포장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아크릴 수지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투명도가 높으며 창유리나 간판의 재료, 렌즈나 장식품에 쓰이게 됩니다. 폴리스티렌 수지는 AS 수지, BS 수지, ABS 수지 등이 있으며 내수성, 내약품성이 커서 투명 용기나 어떤 일회용 용기, 장식용 등으로 쓰입니다. 이 폴리에틸렌 수지는 이 저밀도와 고밀도로 나누며 이 포장용 필름이나 농운용 필름, 라미네이트 필름 또는 이 식품의 포장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자, 폴리아미드는 강도나 내마모성, 내유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업용 또는 이 식품의 포장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은 투명한 수지로 공업 부품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제품, 가정용품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폴리카보네이트는 PC를 말하며 유리질의 수지로서 가장 높은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충격을 건드리는 플라스틱입니다. 주로 TV나 VTR, 카메라나 휴대폰, 자동차 범퍼에 주로 쓰입니다. 자, 플라스틱의 성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블로우 성형, 주위 성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사출 성형은 열 가소성 수지의 성형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정확한 치수의 성형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형인 것은 동시에 많은 것을 성형할 수 있으며, 이 전자제품의 성형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압출 성형은 주로 튜브나 막대, 시트, 이 필름 등의 제작이나 이 전선 등의 피복을 입히는 작업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이 플라스틱을 이 가열한 실린더 안에 녹여서 이 회전하는 스크류에 의해서 노즐을 통해 압출하는 방식의 성형입니다. 자, 플로우 성형은 열 가속성 플라스틱의 성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재료를 연화시켜 이 공중체를 이 금형에 끼워 여기에 이 압축 공기를 풀어넣어 형틀에 밀착되도록 한후 경화시키는 성형 방법입니다. 자, 압축 성형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으로 이 형태가 복잡한 것은 만들기 부적합하며 열 경화성 수지 성형에 적합합니다. 자, 이 압축 성형은 이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성형 방법이며 이 가열한 금형에 원료를 투입한 후에 가열하여서 재료가 완전히 굳은 뒤 성형품을 얻는 방식입니다. 자, 주입 성형은 주조법이라고 하고요. 형의 액상의 열 경화성 수지를 주입하여서 가열 경화시켜서 성형품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금속입니다. 금속은 고대부터 귀하게 취급되어 온 재료 중 하나로 이 무기나 도구, 조각품, 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속의 장점은 비중이 크고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며 경도가 크고 내마멸성이 풍부하여서 전선과 열성이 좋습니다. 이 또한 외력에 대한 저항과 내구력이 크고 이 불에 타지 않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금속의 단점은 색채가 다양하지 않고 비중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가공이 어렵고 비용이 비싸며 녹이 슬기 쉽습니다. 자, 금속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에서 생산되는 금속을 말합니다. 이 탄소와 규소, 이 망간, 인, 유황 등의 5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철재는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선철, 순철, 주철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 선철은 고온의 용광로에서 제련한 철로서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순철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원소의 철을 말합니다. 자, 주철은 용선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철과 탄소, 규소의 합금으로 된 철을 말합니다. 자, 비철금속은 철 이외의 금속을 바로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비철금속에는 구리의 주석, 알루미늄, 니켈, 크롬,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자, 금속의 열 처리 방법입니다. 이 금속의 열 처리란 금속을 이 사용 목적에 맞는 가열 및이 냉각을 통해서 철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풀림은 가열과 냉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담금질은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에 급냉시키는 방법으로 이 금속의 질을 경화시켜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 뜨임은 가열한 후에 대기 중에 천천히 식히는 것으로 담금질로 변한 금속을 이 담금질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 경화법은 이 표면이 마찰에 잘 견디도록 굳게 하고 이 탄소 함유량을 이 부분적으로 열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표면을 굳게 하고 인성을 갖도록 하며 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바로 표면 경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의 가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조는 용해한 금속을 모래형이나 금속형에 넣어서 굳게 한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주형에는 모래형과 금형이 있습니다. 이 단조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서 두들겨서 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담금은 이 사람이
금속의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압연은 상온에서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켜 얻는 판재나 대재 등을 성형합니다. 압출은 압출기의 원료를 밀어내어서 일정한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드로잉은 인발이라고도 하며 선재나 가능관을 만들기 위한 금속의 이 변형 가공법입니다. 자, 판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금속판을 구부린다거나 접합하고 이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판금이라고 하고 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금속 공작을 말합니다. 자, 전조는 전조 다이스 사이에 소재를 끼워서 이 소성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엠보싱 가공은 얇은 철판에 두께의 변화를 두지 않고 이 표면과 이면에 엠보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금속의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자, 도금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금속의 표면에 금이나 은, 구리, 니켈, 크롬 등과 같은 금속을 얇게 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도장은 금속의 표면에 도료를 도장하는 것입니다. 자, 라이닝은 금속의 표면에 합성수지나 고무 등을 피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연마는 이 표면 처리의 마지막 단금질로 금속의 평활도를 유지하고 광택을 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점토 및 석고, 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업 재료입니다. 이 점토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자유롭게 성형할 수가 있으며 위생성이 뛰어나서 실생활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토의 특징은 습하면 가소성이 생기게 되고 용융점이 높아서 건조를 하게 되면 강도가 큽니다. 이 성형 능력과 건조하면 숙축됩니다. 이 미세한 입자가 많고 부식산이 많이 함유될수록 성형 능력이 증대됩니다. 이 또한 입자가 고우면 내 마모도가 높게 됩니다. 자, 점토의 분류입니다. 이 가소성 점토는 이 점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점토로서 소성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고령토에 비해서 불순물이 많고 도자기 원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내화 점토는 산출 상태에 따라서 1차, 2차 점토로 나눕니다. 자, 벽돌 점토는 일반적으로 적색 점토라고 불리고 이 벽돌 제조에 적합한 점토를 말합니다. 자, 석기 점토는 가소성이 크고 소성 온도가 넓은 것으로 소성 색상은 황색이나 회백색을 띱니다. 자, 고령토는 사기와 자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입니다. 주로 종이와 고무 도료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백색의 점토를 말합니다. 자, 점토 제품의 분류입니다. 자, 토기는 이 점토 제품 중 저급의 제품으로서 유약의 처리 없이 소성한 것을 말하며 주로 벽돌이나 기와 항아리, 화분에 쓰입니다. 도기는 가소성이 있는 제품으로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것을 말하며 타일이나 위생도기에 사용됩니다. 자, 석기는 가소성과 성형이 자유롭고 점토를 재료로 하여서 빚은 뒤 단번에 구워낸 도자기를 말합니다. 자, 이 밖에도 자기는 단단하고 투광성이 좋은 고급 제품으로 전기의 부두체이며 전자기, 건축용, 장식용, 식탁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점토 제품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토의 제조는 원토 처리, 원료의 배합, 반죽, 성형, 건조, 소성, 냉각,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원토는 풍압, 분치, 침전 등을 이용해서 이 고운 점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료의 배합은 모래 또는 사모토로 점성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죽은 배합제와 원료가 잘 섞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 구성 입자를 균일하게 합니다. 자, 성형은 기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건조는 그늘에서 건조를 시키게 되고요. 이 소성은 융융되는 온도까지 열을 가한 뒤 서서히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냉각은 이 소성 후 냉각시켜서 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점토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로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벽돌은 시멘트와 모래를 버물려서 목형에 넣고 굴려서 굳힌 것으로 건물의 실내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타일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제품으로 내구성, 비흡습성, 경량성, 위생성이 좋고 패턴이나 색채를 가미할 수 있어서 장식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테라코타는 점토 장식품으로 부서지기 쉬우나 보존성이 뛰어난 것으로 점토를 조용한 작품을 그대로 건조하여 굽은 것으로 흡수성이 적고 색조도 자유롭지만 작은 제품에 한정됩니다. 뉴 세라믹은 천연 광물 원료를 화학적으로 조정하여서 순도를 높이거나 첨가물을 넣어서 원하는 재료의 특성을 갖게 한 세라믹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 탄소 섬유, 인공 보석, CRT, 인공뼈에 이르기까지 산업 각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디자인 재료 중 석고입니다. 이 석고는 황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분말 상태의 재료로서 크게 소석고와 경석고로 나누게 됩니다. 흔히 석고는 무색이지만 이 불순물을 섞어서 회색, 황색, 이 붉은색을 띠기도 하며 이 석고는 열을 가해서 소석고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이 조각, 시멘트 등의 재료로 쓰입니다. 자, 석고의 분류는 이 소석고와 경석고,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마그네시아, 시멘트로 나누게 됩니다. 자, 소석고는 경화, 건조 시간이 2분에서 1시간 정도로 빠르며 수경성이며 한번 응고가 시작되면 다시 반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찬물보다 빨리 굳으며 이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면 굳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백색도가 뛰어날수록 고급 제품에 속하고 경화 촉진제로 식염과 황산염을 사용합니다. 이 소석고는 주로 미술품이나 공예용, 안료, 마감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경석고는 경화 건조 시간이 1시간에서 일주일 정도로 이 소석고보다 느리며 한번 응고가 시작되어도 다시 반죽을 할 수 있어서 시공이 편리합니다. 자, 일단 굳어지면 이 소석고보다 경도가 매우 높으며 높은 경도를 요구하는 바닥재, 인조 석조재 등에 사용됩니다. 플로마이트 플라스트는 백운석을 소성한 것으로 미세한 균열이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백색이나 다망색 분말로 응결이 빠르고 경화 정도가 높아서 인조석을 만들거나 이 주로 타일의 시공이나 화장실의 좌변기 등을 이 바닥과 고정시키는 작업에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은 석재입니다. 이 석재 또한 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주로 건축이나 토목, 장식재, 공예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석재의 특징은 외관 및 내구력, 강도가 좋으며 압축 강도와 비중이 큽니다. 비교적 대재를 얻기가 어렵고 이 조직의 방향에 따라서 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석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재의 종류는 크게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성암은 결정 물질과 파리 물질로 구성된 석재로서 이 깊은 지하에서 서서히 굳어진 심성암과 마그마가 급격히 굳어진 화산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화강암은 이 석질이 견고하고 풍화작용이나 마멸에 강하며 이 건축 토목의 구조재 및
내외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산암은 사장석, 각섬석, 흑은무어 등으로 이루어진 화성암이며 가공이 용이합니다. 자, 섬노호암은 화강암에 비해서 색이 짙으며 이 대개 짙은 녹색 또는 흑색을 띱니다. 자, 부석은 화산의 용암에서 생긴 것으로 다공질의 가벼운 돌을 말합니다. 자, 수성암은 퇴적암, 섬층암이라고도 합니다. 응애암은 화산이 분출할 때이 화산재 등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이 장식재로 주로 쓰입니다. 사암은 모래가 뭉쳐져 단단히 굳어진 암석으로 이 사질에 따라서 석영질 사석, 화강질 사석, 음모질 사석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석회암은 유무기질 물질로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을 말합니다. 전판암은 점토 화산재와 같은 세립질의 퇴적물이 광역 번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으로 석질이 치밀하여 방수성이 있으므로 이 기와 대신 지붕재로 쓰입니다. 변성암은 화성암과 수성암이 지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분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결정화된 석재를 말합니다. 대리석은 주성분이 탈산칼슘, 석회암이 변질된 것으로 장식용 석재 또는 고급재로 쓰입니다. 자, 인조석은 천연석의 모조품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섬유와 유리입니다. 자, 섬유는 가는실 모양의 유연성 물질로 직물의 원료뿐 아니라 로프나 그물, 펠트 등의 섬유 제품의 원료나 재질의 원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섬유의 종류로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누어지게 되며, 천연 섬유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섬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식물성 섬유는 면화나 대마, 모시, 이 볏짚이나 이 왕골 등에서 얻는 것을 말하고요. 동물성 섬유는 양이나 토끼, 낙타 등의 털에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조 섬유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재생 섬유나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직물이라는 것은 경사와 위사의 두실이 교차해서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이 종이에는 평직, 능직, 주자직을 이 직물의 삼원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유리입니다. 유리의 특징으로는 대표적인 매집성 재료로서 이 규사,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을 고온으로 녹인 뒤 냉각하여 생기는 투명도가 높은 재료를 유리라고 합니다. 이 유리는 전기의 부도체이지만 표면의 습도량이 많게 되면 전기 저항력이 떨어져서 육룡 상태에 전기를 통하게 합니다. 유리는 이 광선을 굴절, 분산, 흡수, 투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리 제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다 석회 유리는 압축 세기는 크나 충격에는 약하지만 이 비교적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유리입니다. 칼슘 석회 유리는 경질 유리라고도 하며 소다 석회 대신 이 칼륨을 넣은 것으로 광학 유리나 안경용 유리에 사용됩니다. 알칼리납 유리는 열과 산에는 약하지만 광선에 대한 굴절률이 커서 이 장신구나 광학용품에 이용됩니다. 자, 석영유리는 거의 순수한 석영만으로 된 유리로 내열성이 크고 융융점이 높습니다. 이 기계적인 강도와 내화학성이 풍부하여서 화학기구 등 특수한 어떤 방면에 사용됩니다. 자, 강화유리는 판유리에 고열 처리를 하여서 기계적인 강도를 향상시킨 특수한 유리를 말합니다. 자, 일반 유리에 비해서 강도가 3에서 5배 정도로 강한 유리를 말합니다. 스테인글라스는 이 금속 산화물을 녹여서 붙이거나 표면에 알료를 구워서 이 붙인 색판 유리 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입니다.
생유리는 이 금속의 산화물을 원료로 섞어서 만든 유리입니다. 유리의 제조 과정은 이 원료의 조합, 융융, 청정, 성형, 선행, 인쇄미 소부, 검사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조합은 유리의 조성을 정하는 과정으로 원료의 관리와 침략 및 혼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용융은 유리 원료를 가열해서 액상으로 변화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자, 청정은 분해에 의한 기포를 제거하고 균질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성형은 인공 성형법과 기계에 의한 자동 성형법으로 나눕니다. 자, 선행이라는 것은 유리 질내의 틈 제거를 위해서 가열한 후 서서히 냉각시키는 과정으로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좌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인쇄미 소부는 유리 제품 표면의 상표나 스크린 인쇄를 통하여서 프린팅하는 과정입니다. 자, 검사는 완성된 제품을 외관과 치수 등의 기준을 놓고서 검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유리의 성형법입니다. 이 블로우 머신에 의한 방법은 주로 용기 생산에 사용하며 이 동시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수지법은 가장 오래된 용기 성형 방법으로 입으로 불어서 늘리는 방법으로 큰 용량의 용기나 공예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평판법은 이 평판 유리를 제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롤러법은 이 롤러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조각을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유리판, 형판 유리, 망입 유리 등에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기포 유리의 제법으로는 유리에 분해 가스 발생제를 첨가하여서 이 형틀에 넣고 가열한 뒤 선행시켜서 얻게 됩니다. 자, 유리의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표면 요철의 조절은 유리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표면의 박막 형성은 유리의 표면 처리 중 가장 효과가 큰 방법으로 재료의 선택이 자유롭고 다양한 코팅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유리의 표면 처리 방법은 가수분해에 의한 코팅과 진공 정착법이 있습니다. 자, 유리의 가공법입니다. 에나멜 소착은 유리의 표면에 실크 스크린, 이 프로세스 인쇄로 가공하거나 전사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금속 소착은 금이나 백금, 필라듐 등을 붓이나 인쇄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마는 유리 제품 성형 시 완전한 평행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부식은 불화수소, 이 불화암모늄의 혼합액을 이용하여서 유리를 불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장식 효과를 높이는 가공법입니다. 자, 샌드블라스트는 모래를 뿜는 것으로 압력의 크기 등에 의해서 재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빌은 이 광선의 반사 효과나 불투명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가공법입니다. 자, 연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마는 이 금속의 표면 처리의 최종 다듬질이라고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금속 면의 평활도를 유지하고 광택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연마의 방법은 그라인드 연마가 있습니다. 자, 연삭기라고도 하고요. 다듬질 면이 매끄럽고 가공의 정밀도가 높아서 귀금속이나 이 금속 공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버프 연마는 헝겊이나 가죽을 댄 연마봉으로 이 원주나 측면에 연마제를 붙인 뒤 회전시켜서 매끄럽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해 연마는 전기화학적 연마법으로 이 복잡한 형상이나 강한 금속류의 연마에 사용됩니다. 약품 발색법은 약품 속에 금속을 담근 후 바로 물에 헹구어 내어서 원래의 금속 표면 광택으로 발색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광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약은 점토 제품이나 도자기의 몸체에 유리질의 물질을 입히는 것으로 이 제품의 표면을 아름답게 하고 오염의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수성을 없애고 이 도자기 자체의 강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소성 온도에 따라서 고화도유, 저화도유가 있습니다. 외관에 의해서 투명유, 불투명유, 매트유, 색유, 결정유 등이 있습니다. 이 釉약의 성분에 따라서 철유, 등유, 연유, 장성유, 회유, 소다유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釉약의 성분은 규산과 산화 알루미늄을 주로 하여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더해지고 종류에 따라서 연, 아연 등으로 쓰입니다. 자, 7번은 금속의 표면에 유리질의 산화물을 용융 접착하는 것으로 유약과 더불어 이 금색 표면에 색조와 광택을 내어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속은 7보를 통해서 내식성을 갖게 됩니다. 자, 7보는 이 부식을 방지하고 강도를 더해주며 마치 7가지 보물과 같은 색상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7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파란이라고도 합니다. 자,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착제는 동물성 접착제와 식물성 접착제, 합성 수지 접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동물성 접착제는 악교, 어교, 알부민, 카세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악교는 소말, 돼지 등의 가죽이나 이 근육 또는 이 뼈에서 얻는 것으로 동물성 접착제를 말합니다. 자, 어교는 이 물고기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것으로 주로 목재의 접착에 사용됩니다. 자, 알부민은 이 단백질의 한 가지로 알부민과 암모니아 또는 이 석회수를 혼합하여서 이 접착성을 가질 수 있으며, 악유에 비해서 접착성이 좋고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자, 카세인은 우유 속에 약3% 함유되어 있으며,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식물성 접착제입니다. 이 전분은 녹말풀이라고도 하며, 감자 및 옥수수, 고구마 등의 전분을 이 물에 풀어서 가열한 것을 말합니다. 이 녹말풀에는 밀가루풀, 쌀풀, 찹쌀풀 등이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자, 콩풀은 콩에서 기름을 뺀후 고운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가격이 저렴하고 내수성이 큽니다. 자, 오풀은 원나무의 수피에서 나오는 액과 이 밀가루를 혼합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자, 합성 수지 접착제입니다. 페놀 수지 접착제는 알코올 溶액형으로 내수화판에 사용되는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성과 내수성, 내용제성, 내열성 등이 풍부하여서 이 금속과 목공용, 합판, 바인드 등에 사용됩니다. 요소수지 접착제는 요소와 프롬알데히드를 중합시켜서 만든 열경화성 수지로서 내열, 내수성이 우수하며 주로 이 목재의 접착에 사용됩니다. 자, 실리콘 수지 접착제는 알코올과 벤젠 등을 60% 농도로 만든 것으로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절연성과 내수성이 우수하여서 이 가죽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의 접착에 사용됩니다. 자, 비닐 수지 접착제는 화염과 독성에 강하며 안정성도 우수합니다. 멜라민 수지 접착제는 이 멜라민과 프롬알데히드를 중합시켜서 만든 열경화성 수지로서 내열,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이 금속과 유리를 제외한 분야에 사용되며 주로 목재나 합판의 접착제로 사용되며 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용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에폭시 수지 접착제는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며 이 금속이나 항공기, 이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